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또 그런 어떤 또 선호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음식료주 지금 주목해 주셨습니다.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주도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접종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주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좋은 긍정적인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주가도 실제로 음식료 업종 중심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죠. 네. 여름철이 다가오면 뭐 빙과류라든지 또 음료수 이런 부분들 또 주류들도 마찬가지로 네. 더운 여름철이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투자 심리가 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우리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흔들릴 때에는 투자의 대안으로 경기 방어주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그 업종들이 음식료 업종, 통신 업종, 네. 이들 업종을 또 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수가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이 됐었을 때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내수 업종 안에서 음식료 업종이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음식료주는 곡물가에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또 뭐 이상 현상도 있었고 그 원인 등으로 곡물가 계속 상승했었고 빵값이나 라면값 같은 게 많이 올랐었는데 제품 가격은 그렇으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네,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옥수수 선물 가격을 또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전가를 시켜야 되겠죠. 판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네. 존재할 때에는 기업들이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투자 모멘텀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판매가가 인상이 될 것이고 한 번 인상이 된 판매가는 다시금 또 내리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네. 지금 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요. 네. 종목군들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볼까요? 할게요. 네네. 지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주류 업체인데 거의 지난번 3월에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늘로써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동종목도 거의 연중 최고가 부근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이 농심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회사가 이제 여타 많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농심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농심도 네. 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풀무원도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은 이제 5월 들어서서 각을 세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연중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또 푸드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동종목은 12월부터 움직였는데 거의 고가권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면 음식료 업종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맞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조금 주목을 많이 하는 쪽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너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는 종목들은 따라서 매수를 하면 또 물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지만 중기적으로 또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투자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현대그린푸드를 꼽아왔습니다. 아, 현대그린푸드요. 네. 네, 현대그린푸드가 계단식으로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동종 업종 내에 다른 종목보다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식자재라든지 급식사업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급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 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실적도 그로 인해서 또 갉아먹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회복이 되고 나서는 단체 급식도 무난하게 매일 같이 아마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갉아먹었던 실적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급식 식자재에 관련해서 신규 수주 확대가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내용만 놓고 봤었을 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정상 출근이나 정상 통학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에는 실적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역시나 고객사하고의 단가 인상에 인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판매가를 인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판매가를 인상을 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네. 기술적인 가격대 살펴보면요. 지금 11,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1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 밴드를.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이 한 1,3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가격선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 13,000원을 향해서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애청자분 중에는 현대 그린푸드로 이미 대박 수익이 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